이제 계시록도 오늘까지 해서 다음 시간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빠지지 마세요. 마지막 시간이 진짜입니다. 책거리로 초콜릿이 나올 겁니다. 초콜릿. 22장을 보시면 1절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접속사 하나로 시작을 하는데 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또. 이 또라는 말은 뭐 앞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앞에 어떤 얘기에 자세한 설명과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성경에서는 이 또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벌써 지난주 설교를 들은 지가 보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주 무슨 얘기 들었지? 설교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의미와 그것이 누구와 함께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가 봤더니 어린 양과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걸 보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했어요. 21장 20절을 볼까요?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런데 앞부분에서도 누가 성전이었죠? 우리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도 보니까 누가 성전이에요? 어린 양이 성전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성전이 안 보이죠. 그러면 성전은 누구와 누구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종말론적인 그림입니까? 신부와 어린 양이 하나의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종말론적 그림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제 오늘은 또 이제 그 성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다 같이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걸 좀 끊어서 한번 그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봅시다. 2절을 끊어서 길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그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였다. 또 그 강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리고 좌우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망국을 뭐하는 나무죠?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생명나무가 등장을 하고 생명수의 강이 등장을 해요. 이거를 우리는 성경 전체 줄거리에서 성경 신학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성경 찾아볼 구절이 많으니까 구절을 좀 준비 부탁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끝. 거기서 좀 멈춰주세요. 구절에서. 자, 우리 독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선악과가 생명나무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틀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산 가운데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또 무슨 나무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아닙니다. 생명나무가 따로 있고 선악과가 따로 있는 겁니다. 다음 절 봅시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놀랍게도 창세기에 에덴 동산의 시작이 무슨 그림으로 시작이 됐는가 하면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리고 네 군데로 흐르는 생명수 강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인류는 죄로 이 에덴의 아름다운 생명나무와 네 줄기 강물을 다쳐버리고 잃어버렸어요. 이걸 보통 우리는 실낙원이라고 하죠. 잃어버린 파라다이스예요. 그런데 저 종말론적 관점에서 성경은 맨 마지막에 무엇을 회복으로 지금 이 글이 거의 맞춰집니까? 그 에덴의 회복으로 성경이 맞춰져요. 그래서 계시록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창세기와 계시록은 짝을 이루는 책입니다. 맨 첫 책과 마지막이 완전히 시간적으로도 동떨어진 책 같고 내용도 다른 것 같지만 이 두 책은 시작의 책이요, 그 망가졌던 시작이 완전한 완성과 회복으로서 마무리되는 그림을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다. 창세기 2장 9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그 다음 줄 보니까 여기는 강이 흘러요.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죠. 그리고 그 강이 힛대겔, 기온, 비손, 유브라데 이렇게 네 군데의 강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물은 사방으로 흘러서 네 군데로 흘러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만물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강물의 근원인 에덴 동산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강물이 모든 생물과 만물을 살리는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해요. 사실상 그것이 우리 인류가 맞닥뜨린 비극이고 불행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하나의 유비적 설명이긴 하지만 생명나무는 사실상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자, 이것이 정말 그럴까?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넉절을 한번 같이 교독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천천히 읽을 테니까 눈으로 읽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십시오. 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되리라? 예,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이 에스겔의 이 그림도 창세기 그림하고 굉장히 일치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종말적 그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종말의 그림을, 구원의 그림을 환상으로 보면서 이 민족과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봅니다. 그림으로 묵시문학 형태로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묵시문학은 어떤 형태를 담는가 하면 구원에 관한 내용과 종말에 관한 내용을 담을 때 반드시 묵시문학이라는 형태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에스겔서 47장도 묵시문학 형태의 그림인데 여기에 보니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이 담아져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서 뭐가 흐르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물이 마지막에 무슨 역할을, 무슨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모든 죽어가는 만물들을 회복하고 살려내는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이 물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설교 시간에도 가끔 언급을 하지만 지금 오늘도 우리 남전도회에서 회덮밥을 잘못 먹어가지고 지금 단체로 설사를 지금 한다고 제가 조금 아까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문자를 보내시면서 목사님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기도하는데 웃음만 나네요 그러더라고요. 빨리 쾌우되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좀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는 부작용인가 하면 물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무슨 싸움을 벌이죠? 우물 싸움을 벌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물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 물이 건강해야 그 물이 닿아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직도 이 물이 뭔지를 성경 기자가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내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 한 군데를 좀 볼까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다. 7장 띄워주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여기 멈춰주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여기 생수의 강이 등장을 하죠. 자, 드디어 이제 성경 기자가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그 본연의 실체를 설명하기 직전입니다. 39절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표현을 하죠. 이 신학의 건강한 기초에서 멀어지면 이제 어떤 헛소리를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시컷 성도들을 미혹시킨 다음에 사실은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 건너쪽에서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느 또 교단이라고까지는 할 것 없는데 사이비 집단에서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가지고 지금 이단 조사가 들어가고 발칵 뒤집혔어요. 항상 강조하지만 마지막 시대는 진리 전쟁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함께 반드시 뭘 배워야 될까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최근에 언론이 근 한 몇 달 사이에 인터뷰를 다시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임할 때와 지금의 청년들의 그 변화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 하는 얘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원래 좋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말씀에 대해서 옛날보다 더 강렬한 건강한 허기를 느끼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변화라면 변할 겁니다. 이런 인터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대대로부터 무속신앙과 샤머니즘이 굉장히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랑진 가까이에 아주 유명한 이단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교회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라고들 했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씻은 그 물까지 타가려고
그 건물을 뺑뺑 돌아 장사진을 이루던 어처구니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전도관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런 무지몽매한 짓들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다 성경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처음과 시작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선교, 건강한 헌신, 건강한 교회 구조를 만들려면 개혁의 마인드를 갖는 것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 가치가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요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뜨문뜨문 이야기를 하거나 발언을 하는 걸 보면 무엇보다도 무턱대고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인가, 건강한 가치인가, 이것을 질문하기 시작했다는데 너무너무 보람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멀어지면 사람은 병든 종교심 때문에 병든 종교심이 신앙과 엉키면 뭐가 되는지 아시죠? 괴물이 되는 거예요. 교주 하기 쉬워요. 저도 교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들 데리고 교주 노릇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피차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영훈 목사님처럼 큰 꿈이 없어요. 저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함께해서 항상 제 역할은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흐르는 말씀의 강가에다 데려다 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건강한 물을 먹으면서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가다 보면 포동포동 말씀으로 살이 찌워지면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뭐 앞에서 목사가 가자 그럴 필요도 없고 가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목사는 그 역할까지 앞에서 잘난 체하고 나설 필요가 없어요. 왜 성도들의 순수한 헌신과 봉사를 그렇게 강요적으로 빼앗을 이유가 있겠어요? 모든 신앙과 헌신과 헌금은 즐거워서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보니까 성경의 생명수의 강의 모든 비유가 전부 뭘 가리키는 거였습니까?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또 얼마나 이 성령님에 대해서 깊은 혼란과 오해를 가졌던 적이 있고 지금도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가 들어올 때 아쉽게도 펜타코스티즘, 오순절 계통으로 성령님이 소개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그쪽의 신학을 앗뜨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불행하게도 우리 교단 같은 장로교회에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아예 입을 닫아버렸어요. 너무 불건전한 운동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예 성령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저것도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손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똑같은 한 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깊게 배우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성령님을 소개받을 때 오순절 쪽에 성령님을 소개받아가지고 그냥 성령 받으면 뭐 이렇게 방언해야 되고 막 불이 나와야 되고 은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쪽으로만 성령님을 이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원래 기능이 얼마나 겸손하신 기능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그분의 첫 번째 기능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죽었던 눈을 열고 영혼을 살리셔서 이분이 너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정말 겸손하세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으면 무서워! 예? 무서워, 무서워. 막 눈에서 형광빛이 나고 말이지. 예? 성목사 예수 믿어? 막 이런 소리 질문을 하고.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할 때 그 열매가 전부 단수죠.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비, 온유, 충성 이런 항목들은 각각의 열매가 아니라 한 인격 속에 종합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열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제어 능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성령 충만하면 자꾸 정죄를 하려고 그러죠? 너 왜 은사가 없어? 너 비전 없어? 젊은 놈이 비전도 없냐? 막 이렇게 자꾸 윽박지르는 성령님이 돼버렸어요.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거기 충만이라는 말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충만이라는 말과 취한다는 이 헬라어의 뿌리가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어근이.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개념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지배 개념이에요.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그 성령님께 뭐 한다는 얘기죠? 지배되어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큰 소리 내고 싶어도 나중에 하죠. 어른의 눈치를 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지금은 이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성령의 통제 밑에 교회가 개인이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얼마나 불행한 사태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간차로 시신이 되어 떠밀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목격한 온 교회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이 뭐예요? 두려워하더라. 그 사건으로 회복한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회복된 겁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우선 저희들서부터 이 교육자들, 목회자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거는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인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것도 종교의 권력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별의 별짓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교가 잘못된 신앙에 겹쳐지면 시대가 괴물이 돼요. 교회가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의미는 그분의 통제 밑에 잘 다스려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2장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뭐 남이 얘기할 거 없고 우리가 조금은 진지하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뭘 가리킨 거였죠? 육체, 육체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육체, 즉 자기 성전을 헐라는 말은 자기 죽음을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죽어야 부활이 임하고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또 한 번 죽어야 되는 때가 왔어요. 지금 그 도그마에 갇힌 딱딱한 껍질로 옹골차게 철옹성이 되어버린 개토화된 한국교회가 한 번 더 무너져야 돼요. 정말입니다. 한 번 더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거듭남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예수님의 의도를 당장은 이해했었어요? 못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정확한 이해를 가졌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정확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서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저주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카타데마. 이 말은 창세기에 최초로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즉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대우를 받습니까? 추방됩니다. 쫓겨납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뭐라고 표현하죠? 카타데마,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다시는 그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는 그 저주가 없어요. 왜? 이제 생명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에 비유된 그 생명수의 강이 모든 만국을 적시면서 다 죽었던 것을 어떡합니까? 회복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 맛으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헌신해서 하나님과 불목한 땅, 그 저주의 땅, 어둠의 민족을 향해서 뭐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붙들고 그 성령님의 의지에서 캐리어 가방 들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맞닿고 이어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거기가 끝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나 남깁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뭐하며? 뭐하며?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뭘까요? 그냥 봉사하고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의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섬긴다는 이 단어와 표현은 정확하게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의 끝은 복음 전했다가 끝이 아니라 그들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감격이 10년 전, 20년 전에는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어둡고 칙칙하고 전혀 예수에 대해서 반응 없던 그들이 10년 만에, 20년 만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그들의 언어로, 우리는 또 외워서 대만말로, 일본말로, 캄보디아말로, 몽골말로 존엄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맛본 자만이 압니다. 그 감격을 경험한 자만이 알아요. 우리는 또 거기에 중독이 돼서, 그 맛에 중독이 돼서 돈을 저축해야 되고 시간을 뽑아야 되고 하는 불편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엄마들이 아기를 출산할 때는 다시는 아기 낳나 봐라. 그런데 또 둘째, 셋째, 넷째 막 낳아요. 왜? 그 고통을 뛰어넘는 무슨 기쁨을 알기 때문에? 생명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2017년 이 뜨거운 여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발걸음 닿는 곳마다 만국이 살아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그들 모두가 우리와 손을 맞잡고 손에 손을 잡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경배하고 예배자로 일어서는 기적을 꿈꾸는 복된 내일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